안녕하세요. T1의 제이유입니다. 오늘 백문백답 성심 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네, 저는 김재유죠. 활동명 재유. 뭐야, 이거 대문자 어떻게 해? 아, 잠깐만요. 아, 저 원래 맥북 쓰거든요. 어? 뭐지? 왜 내 거랑 다른 거 같지? 대문자 어떻게, 아, 커맨드 맞아. 네, 재유이고요. 키는 원래는 이제 173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4가 됐어요. 자세 규정 하니까 한 1cm 정도 커졌더라고요. 사실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긴 해요. 형제 관계. 누나가 한 분 있습니다. 한 명. 한 분? 근데 저는 이제 누나라고 안 하고 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이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MBTI. 전 ENFP입니다.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근데 저는 제 MBTI가 좋은 것 같아요. ENFP들이 자기의 MBTI를 마음에 들어하는 경향이 있대요. 본인의 태몽을 알고 있는지. 어머니랑 친한 친구분이랑 이제 과수원을 걷고 계셨대요. 엄청 큰 한 나무에 배가 딱 두 개만 열려 있었대요. 친구분이 하나를 따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두 번째 걸 따셨는데 그 친구분께서 출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바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성격의 단점. 사실 저는 단점이 팔랑귀.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근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좋아하는 음식. 저는 한식입니다. I'm Korean. 좀 더 세분화로 들어가면은 이제 김치찌개. 그럼 김치찌개만 있으면 진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주전부리. 제가 과자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빨리 죽는다. 콜라를 마시면 이가 썩는다. 저는 그런 말들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어가지고 팔랑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냥 항상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전설. 전설적인. 특별하다. 고급지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단어계의 끝판왕이 아닌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드래곤.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판타지 세상에서 만약에 제가 살게 되면은 드래곤을 볼 수 있잖아요. 야.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델놈. 델놈은 된다. 전 델놈이에요. 좌우명. 중학교 때 제 졸업 앨범을 보시면 나는 전설이다 라는 좌우명을 제가 실제로 적었어요. 나는 전설이다. 인생 노래. 제이슨 러즈의 I'm Yours. 제가 필리핀에 유학을 갔을 때 이 노래로 사실상 첫 공연이죠.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수십, 수백 명 앉아있는데 다 외국인분들. 아직도 그때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정말 떨리는데. 네, 그래서 I'm Yours는 진짜 애정이 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제목. 신체 부위, 저희 효자 부위. 이 눈썹. 이제 샵을 가면 눈썹 손질해 주시잖아요.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눈썹 손질 왜 하지? 약간 나의 이 소중한 눈썹들을 약간 잘라내는 그 기분. 제일 좋아하는 운동. 독구부에 들어간 적 있었는데 그때 저는 장난 아니었어요. 에이스였습니다. 항상 기상천외한 키고라 모두를 놀랬겠죠.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내가 모르는 나를 알고 있는 친구. 제가 얼마 전에 군대 전역한 친구를 진짜 짧게 봤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느꼈어요. 제가 기억 못하던 거랑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해주고 있는데 나를 오래 알고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친구는 다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멤버들 중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크로바틱. 저는 합기도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합기도 플러스 학창 시절 단련된 파프루 실력. T1의 입덕 포인트. 팔색조란 말 있죠. 팔색조. 근데 저희는 진짜 10개입니다. 저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겹치는 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빨강 파랑만 있는 팔레트랑 빨강 파랑 노랑 주황 검정 초록 다 있는 팔레트랑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다. 저희는 10가지 색 다 있습니다. 10색 크레파스. 아 잠깐만, 10색 크레파스. 다양한 색깔.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색깔. 아이돌이 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 투게더라는 존재. 이것만으로도 매우 크게 달라졌죠. 투게더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제가 빛나고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서. 투게더와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 멤버들 다 같은 대답을 적었을 것 같아요. 콘서트. 그죠? 아닌 사람 있으면 sorry. 투게더에게 바라는 점. 이름 그대로 항상 함께 해주세요. 투게더라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투게더에게 들었던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그냥 김재유라는 사람 자체가 멋있어. 넌 존재만으로 이미 멋있어. 내가 멋있다고? 아니야, 나 더 멋있는 거 보여줄 수 있어.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리스펙! 저는 힙합이니까 리스펙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부먹, 찍먹.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먹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찍먹이 트렌드가 되어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거지? 좋아했던 과목 영어, 역사, 국어. 한마디로 문과. 수학, 과학 때문에 점수 다 깎였어요. 학창시절 별명 제육볶음, 해리포터. 아 이거 해리포터는 제가 안경 썼을 때 해리포터라는 말 진짜 한 하루에 200번 들으면 살았거든요. 내가 가장 아팠을 때는 언제? 제가 야구를 하던 때였어. 그 야구 중에 룰 중에 터치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드리면은 아웃이에요. 잡고
손을 갖다 댔어요. 빡 해가지고 손가락이 탈골이 됐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아팠어요. 멤버 중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지 공공즈 민수, 재윤, 지수 완벽한 조합이다. 재윤이랑 지수가 계획을 짜고 민수가 요리를 하고 저는 신나게 놀면 된다. 와 오케이. 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유튜브 보기? 쉬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 유튜브 보기죠. 현재 설치된 핸드폰 어플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튜브죠. 어릴 적 장래희망은 무기 개발자 닌자. 저 실제로 제가 무기 개발하려고 디자인까지 다 짜고 그랬어요. 노트에. 가장 잘생겨 보이는 순간은 언제? 씻고 나와서. 이건 보통이에요. 씻고 나오면 딱 거울 보면.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볼 때. 저 너무 좋아요. 제가 멀티플레이가 진짜 안 되는데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먹기.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시켜주세요. 네.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책. 네, 이걸로 지식을 얻고 동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동료. 강아지. 저거 있으면 그냥 무인도에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갖고 싶은 초능력. 초속 무제한. 여러분 간과하시는 게 순간이동 투명인간 다 좋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순간이동 누구 눈치 보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또 화장실로 순간이동이 되잖아요. 안 들켜야 되니까. 투명인간? 투명인간 말이 쉽습니까? 과학적으로 옷 다 벗고 다녀야 되는데 안 됩니다. 호흡 무제한. 물 속에서 오래 숨 쉴 수 있고 랩할 때 무제한으로 뱉을 수 있고 춤출 때 하나도 안 힘들고. 아 노래할 때 랩할 때 어떤 생각해? 난 겁나 멋있다. 춤출 때 어떤 생각을 해? 난 겁나 멋있다. 올해 목표는 TO1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Do what you wanna do.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백문백답이 끝이 났습니다. 저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저를 좀 더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티어원 제이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티어원이었습니다. 안녕.